아살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박동신이고요. 한국인 무슬림입니다. 저희 채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이름은 이슬람의 진리, 다와투 이슬람 포 코리안인데요. 다와투 이슬람이란 이슬람으로 초대 이런 뜻이고, 한국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는 많은 한국 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이슬람을 전해드리고 또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게 됐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로는 한국인을 위한 이슬람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주소는 koreaislam.com이고요. 또 네이버의 카페에도 이슬람으로 하나 되는 세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웹사이트나 글로만 또 이슬람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 또 약간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있고, 아무래도 요즘 분들에게는 그냥 글로만 읽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어서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면 오히려 조금 더 흥미롭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게 된 거고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조금 더 설득력 있고 오히려 더 진전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이름이 왜 이슬람의 진리, 이슬람의 진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냐 하면요. 한국에서 또 이슬람을 또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슬람에 관련된 책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솔직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아닌 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것이 뭐랄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을 실천하는 무슬림들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무슬림이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일반 서점에 가도 많은 이슬람 서적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종교인 분들이 만든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서점에 가보면 이슬람 관련 책들을 보면 기독교 쪽에서 만든 책이 좀 많고요. 또 기독교인 분들이나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 분들이 쓰신 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종교인 분들이 이슬람에 대한 책을 쓰거나 이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아무래도 잘못된 선입관이나 잘못된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개설하게 됐고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여러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또 글이라든지 잘못된 이슬람의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저도 한국인 무슬림으로서 그런 걸볼 때마다 조금 많이 안타까운데, 또 대부분 그런 동영상을 만든 분들이 또 기독교인 분들이라, 도대체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무슨 의도로 했을까? 솔직히 좀 상식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이 테러를 무슨 가르치는 폭력의 종교다, 뭐 여성 억압하는 종교다. 실제로 이슬람을 공부해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뭐 이슬람에서 테러를 가르치는 것도 없고, 뭐 여성 억압해라 하는 것도 없고. 솔직히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이슬람 판단하고 오히려 조금 나쁜 의도로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진짜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가, 이슬람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이슬람을 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저희가 올바른 이슬람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게 됐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진리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슬람 이런 종교다, 이슬람 뭐 나쁜 종교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같은 하나님 있는 종교인데 이슬람은 다른 신을 믿는 종교다, 무슨 우상 숭배냐고, 무슨 종교다, 이런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이슬람은 잘못된 이슬람이다. 그게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올바른 이슬람 알려드리겠다. 정말 이슬람의 진리가 뭔가, 그렇게 정말 진리 이슬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채널 이름을 이슬람의 진리라고 만들었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슬람 강좌라든지 올바른 지식들을 전해드릴 거고요. 또 너무 또 우리 인터넷이나 글이나 동영상 같은 걸로 이슬람에 잘못된 정보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또 이렇게 전하게 돼서 사람들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실이 뭔가,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이슬람이 맞나? 아니면 무슬림이 말하는 이슬람은 도대체 뭔가? 비교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도록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과연 기독교는 어떤 종교,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비슷한 점은 뭐고 또 다른 점은 뭔가? 또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 같나? 다르나? 어떻게 다른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앞으로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슬람 관련 한국어로 이슬람 관련 채널이 생긴 것은 처음이라고 처음인데요. 물론 다른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만든 뭐 이슬람 관련 영상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이제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이제 정확히 이슬람에서 말하는 게 뭔가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주변의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 꿈도 제가 목사님 되고 뭐 저도 저 자신도 이제 뭐 선교하고 이런 게 꿈이었기 때문에 또 미션 스쿨도 나오고 또 기독교와 또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또 읽기도 했었고, 성경을 자주 읽고, 또, 제가 성장하고부터는 또 여러 교회를 다녔었어요. 여러 종파들 다 내가 찾아가보고, 정확히 알고 믿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도 찾아가보고,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보고 배웠던 것들, 제가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이슬람을 찾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 올바르게 찾고, 제가 이슬람을 어떻게 개종했는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해야 되니까, 또, 앞으로 이 기회로 인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또 기독교에서도 이슬람이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또 성경과 구란과 또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지켜주시고요.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처음이지만 또 이런 비디오라든지 한국인 무슬림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비디오로 이렇게 직접 강좌를 찍고 하는 게 처음일 텐데요. 또 이렇게 또 처음 도전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기독교인 여러분들도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깨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종교가 어떤 것인가, 무슬림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참된 신앙이 어떤 건가 그런 걸좀 배우고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일반 기독교 아닌 분들도 또 한국 사회가 또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또 기독교에 대해 또안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것 때문에 이슬람을 또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이걸 정확하게 비교해 보고 이게 이슬람은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또 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종교가 필요하고 왜 신을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고 왜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 종교는요 제가 앞으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창조되는지 그런 것 부분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또 한국에 또 이런 작은 변화로 해서 많은 작은 비디오지만 이걸로 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또 저도 원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이슬람에 대해 뭐 나쁜 소리 하고 할때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많은 정보가 없었고 또 책과 정보도 부족하고 했지만 지금 세계화 시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슬람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널리 퍼져 있고
지금 가톨릭에서 발표하기를 가톨릭을 넘어서 세계 1위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계화를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세계화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종교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정말 이전까지는 정보가 부족하고 뭐 책도 없고 강의도 없고 이래서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는 어떤 정보도 다 공유되어 있고 누구든 이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렇게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고 또 잘못 왜곡되고 편견이 생기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 젊은 층부터 해서 우리 또 다른 종교인이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이슬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워보고 또 우리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공부하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아래 페이스북이라든지 저희 채널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또 물어보시고, 또 우리 채팅 이슬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채팅 온라인 이슬람인데, 이슬람으로 채팅으로 만난 이슬람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저희가 채팅으로 이슬람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니까 그것을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다 링크와 주소와 다 남겨 놓을 테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채팅 이슬람 주소는 chatislamonline.org 하시고 슬러시 하시고 KO 붙이시면 바로 한국어 사이트 들어가고요. 앞으로도 제가 다 친절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리 채널에 subscribe,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비록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한국인 무슬림이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사이트 채널이 있다. 꼭 전해주시고, 또 동영상도 서로 쉐어하시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또 카페라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유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다음 비디오부터는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그리고 뭐 기독교와 이슬람 비디오 혹은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